공연을 한번 보여줄까요? 아, 네. 공연을 한번 보여줄까요? 아, 네. 그럼 오늘 뭐 준비하실래요? 어떤 오늘은 곡으로? 저요 신곡이 네 신곡이 나왔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결국 신곡 PR 하러 나오셨구나. 결국 신곡 PR 하러 나오셨구나. 아, 여기가 지금 평양 무대다 생각하고 우리는 평양 주민이다 여기? 생각하고 한번 여기? 생각하고 여기? 한번 아니요 여기서요. 여기서 아, 여기 올라가서 하는 거 올라가고 싶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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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올라가세요. 선생님 우리 여수회사님 진짜 신났어요. 아 여수분님 여수분님 지금 이리 오세요. 네 일로 오세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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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우리 관객석. 아유 아유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아유 신곡 조금 되게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제목 신곡이 짐살라빔. 짐살라빔이에요. 짐살라빔이라고 무슨 뜻이에요? 수리수리 마술이라는 뜻인데 이제 영국 짐살라빔 아랍 아랍 말인데요. 아마 어? 짐살라빔? 아바르카 아바르카다바라 짐살라빔. 아 아랍. 그러면 왜 신곡을 우리나라 작사가한테 하지 외국 곡을? 아 우리나라 작사가분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아. 제목을 이제 아 짐살라빔. 짐살라빔. 아 그럼 또 외국에 돈을 줘야 되잖아. 오 빨리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신곡을 바꿔 딴 걸로. 네 죄송합니다. 아 한국은 한국어로. 네. 네. 아 좋다 좋아 좋아 좋아. 야 어떻게 저렇게 여리여리한 사람들이 저렇게 정말 고마워요. 정말 사실은 이렇게 훌륭한 가수를 이렇게 조잡한 세트에서 부르게 해서 정말 미안하긴 하다. 아니 저희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야 역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3분 남았습니다, 선생님.